마켓 트렌드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알리바바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무려 6% 이상 올랐습니다. 옆에 작은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예,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와우, 9.27%가 올랐군요.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 만들 때만 하더라도 6% 상승을 보여줬는데 와, 6%가 아니네. 아니라 지금 9.27%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알리바바는 오늘 분명히 나쁜 기운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주말 동안 나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 정부로부터 2.8빌리언에 이르는 엄청난 파인, 즉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식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움직이는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떨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엔타이 모노폴리, 즉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를 손을 봤죠. 한마디로 손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갑자기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단은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알리바바를 상당히 괴롭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버버버 했죠 알리바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본 거예요. 일단락 됐다. 그래서 뭐 토요일날 이런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요일날 뭐 분위기가 안 좋았어도, 예, 제가 일요일 날 보니까 스탁 트윗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장이 꼬꾸라지겠구나 했는데 이제 일단락 됐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를 건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모든 악재는 끝났어. 모든 악재는 이제 다 걷어진 거야. 그래, 우리가 이 마지막 허들을 지나갔어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허들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허들을 일단은 아이덴티파이 하시면요, 그 허들을, 그 악재라고 하죠, 그 허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순간 주식이라는 것은 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허들을 분석하고 허들이 언제쯤 없어질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계획성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알리바바를 살리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악재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낼 거 냈고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2.8빌리언이 약 매출액의 4%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매출액의 4%면은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아무튼 이 금액 내고 더 이상 중국 정부가 마윈을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는데요. 아,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윈 같은 경우요. 마윈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이렇게 확 오름으로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2.3빌리언의 자산가치 상승이 있었대요. 2.8빌리언 주고 마윈 자신은 2.3빌리언 자산이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낼 거 낼면서 살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가지신 분들 계셨습니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사실 좀 별로였죠. 그에 비해서 누안스는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누안스를 사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무려 16빌리언을 쏜다 그래요. 그래서 자, 누안스는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이제 이렇게 3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전문적으로 AI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닥터, 그러니까 병원 쪽 있잖아요. 메디컬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 너무 신이 난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사겠다고 합니다. 뭐 누안스만 사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뭐 틱톡도 관심 있다, 뭐 얘기 그동안 계속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얼마 한참 전에는 또 징가를 사겠다라고 상당히 오랫동안 또 얘기가 루머가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디스코드 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디스코드.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지금 사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핫할까? 이런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핫할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매를 먼저 맞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먼저 맞았어요. 예전에 반독점 금지법, 예, 엔타이, 예, 모노폴리 이거를 한번 매를 잔뜩 맞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자유로워진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불려갈 때도 늘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얘네들은 늘 불려가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려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번 크게 당했고 벌금도 냈고 뭐 여러가지 그런 나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편안한 입장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엔비디아 얘기 꼭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대단한 발표를 했어요. 자, 무슨 발표를 했냐? 여기 제목들 보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회사는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픽 관련 메모리 칩,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CPU를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어떤 CPU? 흔히 말하는 서버용 클라우드 계열 CPU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능의 CPU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동안 GPU만 만들다가 이제 CPU를 만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인텔이 폭삭 오늘 했죠. 더군다나 AMD도 폭삭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오늘 옆에 작은 화면 보시죠. 옆에 작은 화면 보시면요, 무려 5.62%나 상승을 했습니다. 5.62%. 자, 그런데 인텔은 어떻게 됐나요? 인텔은 무려 마이너스 4.18%. 예, 한참 잘 올라가다가 지금 또 훅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AMD는 어떻습니까? AMD도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훅 꺼지면서 마이너스 5%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큐컴은 어떻습니까? 큐컴도 마이너스 2.23포인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영향력이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이러한 종목들이 있나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예,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또 AMD라든지요, 큐컴이라든지요, 예, 이런 것들이 있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향력과 영향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CPU를 안 만들건 아니었습니다. 전에 만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테그라 K1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퀸2 이런 거 만들었었고요. LG 옵티머스 2X라든지 모토롤라 이런 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칩셋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플처럼 자기네 온 CPU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애플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애플도 ARM 기반, 예, ARM을 지금 엔비디아가 사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해요. 아무튼 ARM 기반, 즉 무슨 얘기냐면 ARM에서 설계한 것을 기본으로 한 CPU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RM과 엔비디아가 이제 함께, 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ARM을 인수하기 위한 어떤 그 야욕, 욕망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엔비디아는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라면 뭐 애플보다, 애플이 지금 M1을 만들잖아요. 애플이 M1이라는 그 CPU를 만들고 있듯이 이제 엔비디아가 자기 오운 어떤 그 CPU를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뭐 클라우드나 서버용만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거 PC에도 쓸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PC는 데스크탑이라는 용어를 쓰죠. 서버나 클라우드 쪽은 이제 뭐 워크스테이션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한 강력한 그 컴퓨팅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CPU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PC 쪽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